아우 졸려. 예, 안녕하세요, 응애 여러분, 레지쿤입니다. 어우, 진짜 오랜만에 녹화를 진행을 하는 것 같네요. 어제 뭐 크리스마스였죠? 뭐 다들 뭐 어떻게 보내셨나요? 응? 어떻게 보냈어? 뭐 어떻게 보내긴 어떻게 보내, 그냥 혼자 보냈지, 그치? 투표 결과가 아주 그냥 처참하더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투표 결과가 아주 처참해. 커뮤니티. 아, 이렇게 느려 인터넷이.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들은 솔로입니까? 38분께서 투표를 해주셨는데 거의 뭐 9대1이네요, 비율이. 내가 87%, 아니요가 좋아, 13%야. 아주 좋아. 어떻게 이렇게 한 치의 이렇게 반전 없이. 아니, 난 그래도 한 7대 3 정도의 비율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9대 1이라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니요라고 답하신 분이 뭐한네분 정도 되는 거네. 네 분, 다섯 분. 이분들 구독을 취소해 주세요. 구독을 취소해 주시고 저리 가 이제. 내이 채널에는 커플은 필요 없습니다. 솔로만 있으면 돼. 어디서 씨. 아, 만약에 이게 뭐지? 결혼을 하신 분이다 그러면 인정. 그건 인정해 드립니다. 근데 연애다? 꺼져. 필요 없어. 댓글도 있네. 아, 투표 결과 진짜 눈물 난다. 그래, 눈물 나더라, 정말. 딱 보는데, 씨. Q&A 기억나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솔로입니다. 박재수님. 박재수님. 아, 이분. 아, 잠깐만. 설마. 시도는 해. 초반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 보자. 그리고 있는 생물들 다 어디 보자. 첫 번째 질문. 박재수 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이번 연도에 저한테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유 없이 인기가 있는 시절이 있다고 해요. 그런 시기가 생애에 한두 번은 생긴다고 하는데, 재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순간이 안 생겨요. 포기하세요. 재수님. 아, 이거 심지어 이거 5개월 전에 올린 거야. 응?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재수님? 어떻게 된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어찌됐건 간에 나중에 다 자기 짝을 찾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없으면 어때? 나도 없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편해. 그게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불편하고. 자, 다음 거.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 일상 노가리가 19%. 난 이게 좀더 많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나는 노가리를 까고 싶거든. 뭐 미국 생활이라든지 약간 좀 이제 정말 좀 생물하고는 좀 벗어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 구독자 사육장 탐방.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넣어본 거거든요. 근데 65%나 돼. 둘다 괜찮음이 16%. 한번 진행해보죠, 이거? 그 혹시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거 그 자기 사육장 좀 자랑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다가 댓글에다가 제거 이메일 주소 그 적어 드릴 테니까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한 다음 주가 새해죠.
한 1월 5일 이전까지 영상을 업로드 할게. 한 두세 분만 보내도 그거 쭉 한번 봐보고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내보세요. 내가 이거를 좀 되게 좀 좋게 본 이유가 내가 물어봤잖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키우는 생물 했더니 곤충이 68%야. 오 마이 갓. 근데 이제 절지류하고 파충류도 있더라고. 난 곤충은 일단 뭐 둘째 치고 파충류가 정말 궁금하거든. 절지류하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절지류하고는 연이 없어요. 좀 제가 좀 그 거미 같은 것도 좀 무서워하고 그래가지고 물론 키우기는 하는데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 저 같은 경우는 키우는 이유가 약간 좀 그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라 그래서 좀 궁금하기는 해요. 곤충은 뭐 한국 곤충이겠죠? 그냥 뭐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그런 것들. 근데 오래간만에 보고 싶기는 해 진짜로.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키웠었는데 이게 미국에 와서는 이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궁금하기는 하더라고. 혹시 이제 영상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한 2-3분짜리 더 짧아도 돼. 1분 이하도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가 10살 미만이신 분들이 3%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그 말하는 거를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어린 분들도 계시다는 거에 약간 충격을 먹었어. 왜냐면은 내 거 채널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석에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에 뭐 나이 시청자층 보는 게 있어.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다 여기 보면은 연령대가 되게 좀 생각보다 높아. 나는 이제 10대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뭐 거의 다 20대 이상 분들이잖아. 18세부터 이렇게 뭐 한 45, 54 이 중간이 대부분이야. 10대가 한 10%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되게 의아하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10대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보시는 분들이 10대가 분이 좀 많은 것 같아. 아 부럽다 10대. 아 개 부럽다. 나도 10대일 때가 있었지. 아 부러워. 진짜 아 내가 10억 주면은 그 10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난 지금 어떻게든 그 돈 구해가지고 돌아갈 것 같아. 너무 부러워 정말 10대. 그리고 그 다음 하는 게 이제 20대 분들. 저랑 비슷하겠네요. 30대 분들이 7%, 40대 이상 분들이 5%. 아 이것도 약간 충격이야.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내가 정말 입조심해야 돼. 나보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재미없는 채널을 이렇게 또 봐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진짜. 이게 좀 재미없을 텐데. 그리고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사육 중인 생물의 수. 근데 이제 안 키우시는 분들이 한 6분. 이분들이 가장 현명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키우고 그냥 영상으로만 만족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야. 진짜 현명한 거야. 10마리 이하로 키우시는 분들이 한 35%. 그리고 이제 11마리에서 이제 100마리 미만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또 한 33%. 10마리 이하가 제일 적당해. 이 두 개가 제일 적당해. 이게 말이 이제 99마리지 아마 한 20, 30마리 정도 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100마리 이상이 9%, 250마리 이상이 11%인데 지금 100마리 이상 키우시는 분들이 총 합쳐가지고 20%거든요? 그럼 10분이 넘는 거야. 궁금하네. 뭐를 키우시길래 250마리 이상을 키우시는지. 곤충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250마리 이상 키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합사를 시킨다는 전제하에 개별 사육으로 250마리는 그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죽을 맛이더라. 보여주세요 여러분. 뭘 어떻게 키우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